정배우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출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배우를 나와 같은 사이버래커로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는 클래시 로얄과 같은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로 이름을 알렸다고 한다. 실제로 클래시 로얄 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유튜버였다고 하며 나름 뛰어난 실력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타 유튜버와의 갈등 및 게임들이 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많은 사건들로 인해 망해버렸다고. 여담으로 학과 시절 정배우는 막장 인생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신테일의 콘텐츠를 무방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했다는데 대신 따라하는 남자라는 콘텐츠를 통해 여장하고 여탕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가게에서 민폐를 저지르는 등 영업방해는 물론 촬영 중 어그로를 끌다가 경찰이 왔다거나 경찰차와 사고가 났다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논란이 일자 주작이라 해명했다. 이후 정배우는 메인 콘텐츠로 쭉 밀고 가던 게임은 그만둔 채 노빠코 정배우라는 이슈 유튜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다. 먼저 꾹TV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다. 꾹TV는 장난감 리뷰를 주 콘텐츠로 삼는 유튜버로 브라운걸이라는 유튜버와 콘텐츠를 진행하는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브라운걸의 전남편인 A씨가 정배우에게 둘 사이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며 제보를 했고 정배우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들 사이의 불륜관계를 폭로한다는 저격 영상을 올린 것이다. 이후 사건이 이슈화되자 소속사 대표가 직접 진상규명 및 소송 과정을 공개하며 진실을 밝혔고 결국 허위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정배우는 사과조차 안하고 빤스로 냈다.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배우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설리와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정배우가 그들의 생전 인스타 라이브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정배우가 한때 이슈가 됐던 이천 경찰 사건에 대해 업로드한 영상 중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을 잘못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있었는데 사실 해당 경찰은 잘못이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 발생했고 논란이 생기자 또 영상을 내리고 빤스로 냈다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사건 사고를 몰고 오는 빤스런 장인이라고 불릴만한데 사실 몇 번 성공적인 저격도 했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대익나라 주작공주의 송대희, 아임뚜렛, 갑수목장, 키키기, 양예원, 혁형 부당계약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만 이슈화됐다면 좋았겠지만 정배우는 가짜 사나이의 교관으로 출연했던 로건을 저격하며 몰래 가게 된다. 정배우는 UDT 출신 유튜버 로건과 정은주가 불법 업소에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다며 이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제보자는 정은주의 전 여자친구 A씨로 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정은주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폭로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얼마 뒤 정배우가 로건의 과거 사진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은 과거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문킨피싱을 당한 사진으로 정배우가 이 사진을 수십만 구독자가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이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정배우에게 우려의 댓글을 남겼으나 정배우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했다며 막무가내로 진행했고 결국 논란이 커지자 당시 임신 중이었던 로건의 아내가 악플에 시달려 안타깝게 유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정배우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로건에 대한 글을 삭제한 뒤 라이브를 통해 공식 사과를 했는데 불과 4시간 전 라이브에서 잘못한 게 없다고 당당하게 나왔던 터라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하며 일각에서는 판결 시 감형을 받기 위해 발악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정말 죄송하고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겠다던 정배우는 얼마 뒤 복귀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댓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을 읽으며 오지게 실드를 쳤다. 참고로 정배우가 읽었다던 정체모를 댓글은 누군가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하나 찾아보았다고 하는데 정배우가 댓글이라고 읽었다던 비슷한 댓글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해당 사건 이후 욕을 오지게 먹은 정배우는 이슈 유튜버를 그만둔 뒤 현재 비트코인 및 주식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이다.